자, 오늘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폭 강의도 했고요. 종목 상담도 했고요. 3부에는 지금 현재 크루드오일 매매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계신 분들 계시죠? 아까 손절 두번 하고도 다시 만회해서 플러스 나고 있습니다. 현재. 자,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손절해도 여러분들 수익 날수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죠? 아니다 싶을 때 끊어버리면요.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이제 뭐 수익 적당히 났으니, 그죠? 누적 수익은 지금 현재, 대회 기간부터 해서는 35,000달러. 자, 상장 날라왔습니다. 딱히. 상장 날라왔는데요. 이거는 아까 우리 수익 공개했던 거고요. 자, 실전대회 4위 입상한 부분 링크 걸려 있으니까 카페 들어가시면 되고요. 상장 날라와서 인증샷도 한번 날려봤습니다. 짤짤이에서 딴거 아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저된 거 아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몇분 보고 계신데 어떤 분이 보고 계신지 되게 궁금해요. 그죠?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보고 계신 분들. 실시간으로 다 보여드렸어요. 그죠? 손절하는 모습도 보여드렸고요. 그죠? 실시간으로 다 중계해드렸습니다. 오, 장고구님. 자, 인버스 들고 있는 거 만약에 내일 푹 빠졌다가 반등하면요. 적당히 끊어 나가십시오. 챙겨 나가세요. 미국 시장이 반등하려고 자꾸 폼 잡고 있어요. 자, 1487달러 수익입니다. 오늘도 수익 행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 지켜보신 듯한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잘 아시겠죠? 그죠? 손절은 실패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회예요. 간단한 거지만요, 자신이 기준을 정해 놓고요, 그 기준조차 없다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준을 정해 놓고요, 실천을 해 보십시오. 그죠? 제가 제시하는 기법들, 여러분들 너무 기초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제가 말을 그 이후에 걸잘안 해서 그렇습니다. 기본부터 돼야지, 그 다음이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예전에 그랬습니다. 20일 기법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죠? 돌아서고 난 다음에 20일 지지권에 사고, 무너지면 던지고. 너무 뭐, 정석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었는데요. 그거라도 잘해보지. 그거라도 잘해보지. 그죠? 기본을 무시하면 되지 않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급변동하잖아요.
주식의 흐름보다 엄청 빠르잖아요. 그죠? 미국 시장도 지금 현재 급변동하고 있습니다. 올라탔다가 밀렸다가 올라탔다가 밀렸다가 상당한 공방 중에 있습니다. 저는 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왜냐면요, 인버스 끊고 주식을 샀기 때문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인버스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신데 저는 근거가 있었어요. 어느 누구 못지않게 현금 100%를 외쳤습니다. 어느 누구 못지않게 다 던지고 인버스 가지고 있다. 푹 빠졌어요. 여기서 땡겨 올릴 때 인버스 청산 챙겨내고 상승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식 산 겁니다. 후회 없어요. 빠져서 그렇지. 자, 인버스 수익 난 것도 한번 그러면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팀K 수익 공개. 우리는 폭락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죠? 인버스 5.9% 5.3% 이틀만이거든요. 530만 수익. 자, 내일 시장 반등한다면요, 주식 가지고 있는 것도 올라가면 또 퍼펙트. 근데 위험합니다. 전 승부 걸은 거예요. 여기서 오롯이 미국 선물에 달렸다, 미국 시장에 달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야, 이거 안 던졌으면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미련 없이 끊어버리잖아요. 그죠?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시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종목 상담, 그리고 말로만 하지 않겠다, 실제로 매매하는 거 보여드리겠다 그러면서 매매해서 참 그래도 1487달러 수익 나면서 누적 수익은요, 여기다가 더 더해야 돼요. 그죠? 더 돼야 되는데 그것도 말씀드리죠. 여기 3승 더하면 되고요. 그러면 41승 6패 수익은 51,500달러 수익으로 마무리한다 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상당히 미국 시장이 지금 혼조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같이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 주식시장 너무 흔들림 크니까, 그리고 또 가지고 계신 종목들 수익 나기보다는 많이 물렸을 겁니다. 왜냐면요, 집중적으로 회자되는 종목들이 두드려 맞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미국 다우존스하고 나스닥도 60일이 막 휘청휘청하면서 밑으로 깨지는 판국인데 그대로 그냥 들고 오면 되지 않는다. 자, 60일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훼손하는 상황이고요. 종목들 보면 멀쩡한데 없습니다. 7% 10% 빠진 게 허다하고요.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 조정폭 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마무리되는 미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도 반등이 한번 나올 때는 됐습니다. 그죠? 현재 알려지기로 핵폭탄급 악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나스닥에 기존에 상당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급등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처지는 것이고 뭐 FOMC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단은 종목이 반등을 한다면 지금 현재 반등도 잠깐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니까
우리는 발 빠르게 일단 그것을 노리고 짧게 단타 치러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60일의 지지, 20일의 저항을 예상하고 올라가서 튕겨 내려오면 끊겠다까지도 미리 팀원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상과는 다르게 미국이 밑으로 쳐지니까 같이 쳐졌는데요. 의외로 기관 외국인의 현물의 매도폭 크지 않습니다. 선물은 외국인이 그렇게 매수해주던 선물은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빠지죠. 동학개미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의 묵인하에서 올라왔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종목들 반등 넣을 때 청산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같이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독 안 누르고 계신 분들 구독 좀 눌러 주시고 좋아요 공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